대상그룹의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인 초록마을이 스타트업 정육가게 인수됩니다. 대상그룹은 당초 적자 때문에 초록마을을 팔려고 했던 건데 인수전이 흥행을 해서 대상그룹 오너 일가의 지분 가치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대상그룹의 초록마을이 이제 팔리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상그룹 지주사인 대상홀딩스는 정육각을 초록마을 지분 매각 우선 협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정육각은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초신선 유통이 강점인데요. 정육각은 상품 라인업을 늘리고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 400여 개 매장을 갖고 있는 초록마을 인수에 나선 겁니다. 특히 이번 인수전에는 정육각이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와 대기업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을 제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컬리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오프라인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인수전이 흥행을 해서 대상 오너 3세들이 가장 크게 웃는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네, 초록마을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경영권 매각도 이런 적자 상황을 견디지 못해 추진한 건데요. 당초 지난해 중순 투자 유치 및 매각을 추진할 때 나왔던 초록마을의 기업 가치는 약 6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수전이 흥행하면서 초록마을의 가치가 약 1000억 원대로 크게 오른 건데요. 현재 초록마을의 지분은 대상 오너 3세인 임세령 부회장이 30.17%, 임상민 전무가 20.25%로 전체 5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갖고 있던 지분의 가치가 1년도 안 돼 1.5배 이상 오르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된 건데요. 대상그룹 측은 정확한 인수 금액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는데요. 두 회사는 이달 내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